제가 지금 여러분들을 만나뵈러 충남 장진에 와 있는데요. 고속도로를 타고 쭉 내려오다 보니까 요즘 자동차들의 운전 보조 기능들이 정말 대단하더라고요. 막 차선 유지도 시켜주고 스마트 크루즈도 되고요. 근데 이렇게 자율주행 시대를 꿈꾸는 게 자동차뿐만 아니라는 거 이미 알고 계시죠? 저희 HD 현대건설기가 선보이는 최첨단 기능들은 바로 여러분들의 현장에서 작업을 편리하게 도와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새롭게 소개시켜드릴 HD 현대건설기계의 신기술은 바로 한층 업그레이드된 2D MG 플러스입니다. 근데 그 2D MG 플러스, 나는 MC인데 MG는 뭐지? M은 뭘까? 안녕하세요, 보네스님. 네, 안녕하세요. 네. M은 머신, G는 가이던스. 그래서 기계와 안내를 뜻합니다. 기계 안내는 알겠는데 혹시 누구신 거예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HD 현대 사이트 솔루션의 권정훈 책임 연구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아니, 그러면은 책임님, 그럼 굴착기가 첨단 기능으로 고객 여러분들의 작업을 보조해준다, 그런 거예요? 머신 가이던스. 네, 오늘의 주인공인 2DMG 플러스는 HD 현대 건설기계의 2DMG를 한 단계 진보시킨 디지털 측량 기능입니다. 와, 아니 어쩐지 이 책임님의 목소리부터 자부심이 막 느껴지거든요. 그럼 저 빨리 자세히 알아보고 싶은데 그 바로 가도 되는 거예요? 맞습니다. 그럼 바로 가시죠! 가시죠! 네, 그럼 책임님, HD 현대 건설기계가 상용화를 이뤄낸 최첨단 기술 2DMG 플러스를 저에게 전수시켜 주실 준비 되셨나요? 네, 물론입니다. 잘 따라오시고요. 어떤 질문이든 간에 저한테 해주시면 잘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아니, 책임님이 진짜 이렇게 톡톡 목소리가 들어오는 게 저 왠지 오늘 잘 배워갈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첫 번째로 2DMG가 뭐예요? 네, 2DMG는 여기 버킷 끝단을 이용한 디지털 측량 기능입니다. 그래서 저기 보이시는 저 센서를 이용을 해서 땅의 위치를 정확히 측량을 해주는 기능입니다. 제가 알기로 측량은 현장에서 전담해주시는 작업자가 따로 있지 않나요? 네, 맞습니다. 보통 현장에서 터파기나 경사 작업 같은 정밀 작업을 할 때는 현장에 측량 보조원분이 항상 계시거든요. 그래서 이런 분들이 직접 중간중간에 검측을 해주셔야지만 정확하게 작업이 되는지를 알 수 있고요. 네. 하지만 이런 분들이 안 계신 현장도 있고, 그 다음에 보조원들이 바쁘신 현장도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직접 기사분들이 내려가셔가지고 측량을 하셔야 되는 경우도 발생을 합니다. 그럼 2DMG 플러스를 사용할 때 현장이 어떻게 달라지는 거예요? 네, 2DMG 플러스는 운전자가 직접 버킷 끝단을 이용해서 작업면을 측량할 수 있는 기능입니다. 거기다가 운전자가 직접 목표한 깊이나 경사 같은 것들을 설계를 할 수 있는 기능도 갖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현장에서 지시하는 깊이나 경사를 직접 운전자가 설계해서 작업을 하고 중간중간에 측량까지 해가면서 사용할 수 있는 기능입니다. 와, 아니 그러면은 측량 보조원의 도움도 필요가 없는 거고요. 실제로 작업을 중단할 필요도 없고 정확도도 파악하고 빠르게 작업까지 완료할 수가 있겠네요. 네, 맞습니다. 굉장히 빠르면서도 정확하게 작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현장에서도 이게 아주 많습니다. 근데 아까부터 궁금했는데 한층 업그레이드된 2DMG 플러스는 2DMG에서 어떻게 발전이 된 거예요? 먼저 이번 2DMG 플러스의 외관적으로 봤을 때 가장 큰 변화는 각도 센서입니다. 시장에서 시작성과 내구성을 이미 검증받은 트림블사의 각도 센서를 도입을 하였고요. 특히나 3DMG 업그레이드도 이런 각도 센서를 이용해서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보고 계신 각도 센서들을 전부 다 활용을 해서 트림블사의 3D 컴포넌트들만 추가를 하게 되면 트림블의 3DMG 업그레이드를 이용을 하실 수 있습니다. 와, 아니 디지털 측량이면 이 센서가 정말 생명인 거잖아요. 너무너무 기대가 되는데요. 그럼 또 다른 자랑거리는 어떤 게 있죠? 지금 안 왼편에 붙어있는 레이저 수신기가 되겠는데요. 레이저 수신기가 기본 옵션으로 편입이 되었습니다. 2DMG 플러스를 활용해서 위치 이동을 할 때 위치 이동 작업을 수월하게 도와주는 장치인데요. 기존에는 레이저 수신기가 2DMG 플러스를 구매할 때 추가금을 내야 되는 옵션이었지만 지금 현재는 저희가 원가 절감을 통해서 레이저 수신기를 기본 옵션으로 편입할 수 있게끔 노력을 하였습니다. 와, 아니 기본 옵션으로 가능한 거예요? 네, 맞습니다. 아, 역시 HD 현대건설기계는 연비부터 옵션까지 이 동가격대의 최고의 효율과 성능을 약속하는 것 같아요. 자, 그럼 2DMG 플러스의 업그레이드? 이게 전부는 아닌 거죠? 네, 맞습니다. 손쉽고 편리한 조작법을 저희가 포기할 수 없죠. 바로 조이스틱에서 많은 개선이 이루어졌습니다. 한번 캐빈에 올라보시죠. 좋습니다. 가시죠.
네, 그럼 어떤 것부터 알려주실 거예요? 네, 가장 먼저 알려드릴 기능은 조이스틱 버튼 기능입니다. 지금까지의 2DMG는 0점 설정이라는 기능이 있었는데요. 그 0점 설정 기능을 하기 위해서는 모니터에 있는 버튼을 눌렀어야 했어요. 오, 이거 버튼인 거죠? 네, 맞습니다. 네. 네. 방금 해보셨다시피 버튼을 누르려면 모니터에 손을 뻗어야 되고 맞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허리도 굽혀야 되고 그리고 모니터를 직접 봐야 되기 때문에 작업을 하다가도 시선을 돌려야 하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2DMG 플러스에서는 여기 보신 이 조이스틱 버튼에다가 방금 기능을 할당을 해봤어요. 오, 그럼 네. 이걸로 되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오, 너무 좋은데요? 네, 확실히 편하시죠? 그리고 또 새롭게 추가된 기능도 있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이번 2DMG 플러스에는 작업범위 침범 알람 기능이 추가가 되었습니다. 네. 네, 저기 보이시는 이 버튼을 누르시면 확인하실 수 있는데요. 작업장치 주변에 가상의 벽을 세웠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작업장치가 저 벽에 가까워지거나 침범을 하게 될 경우 운전자에게 알람을 주는 기능이고요. 그래서 주변의 구조물이나 아니면 작업장치 자체에도 손상이 갈 수 있기 때문에 장비도 보호하고 주변의 안전도 확보하기 위한 기능입니다. 와, 이거 안전하게 하실 수 있는 작업이라 너무너무 좋을 것 같은데요? 와, 이렇게 보고 나니까 2DMG 플러스 구동하는 방법이랑 사용법이 더 궁금해지는 것 같아요. 네, 2DMG 플러스의 다양한 기능들은 다음 편에서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오늘 소개 너무너무 잘해주신 권정원책임님 정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제가 듣고 보니까 구매하고 싶으신 분들 많을 것 같은데 요거 2DMG 플러스 어떻게 구매할 수 있는 거죠? 네, 2DMG 플러스는 HW165A의 옵션으로 구매하실 수 있고요. HW165A에도 옵션을 현재 개발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미 장비를 보유하고 계신 고객분들께서 2DMG 플러스를 사용하고 싶으시다 라고 하시면 HD 현대건설기계 부품 대리점을 통해서 연락을 주시면 장착 여부를 판단하실 수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오늘 이렇게 돼서 한층 업그레이드된 2DMG 플러스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항상 고객 여러분들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HD 현대건설기계가 될 수 있도록 노력 많이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사랑과 관심 부탁드립니다. 자, 그럼 저희 유튜브도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많이 많이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